인천의 어린이집 CCTV 화면입니다. 선생님과 마주한 한 아이가 두 손을 모은 채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아유.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황당합니다. 지난 8일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이가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CCTV가 공개가 되면서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원장은 나와라! 원장은 나와라! 지금 학부모님들이죠? 이렇게 분노에 찬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해당 어린이집의 문은 굳게 걸어 잠근 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게 문 잠그고 숨어서 될 일이 아닌데요. 네, 학부모들은 그 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깨진 거 보이시죠? 저 항의를 하러 온 학부모님들이 지금 항의 표시로 닫힌 문에다가 이렇게 달걀을 세례를 퍼붓고 갔습니다. 그동안 힘없는 아이들이 당했을 걸 생각하면 학부모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얘기합니다. 예. 다들 앞에 보이시군요. 애들이 얼마나 공부속에서 살았겠냐고요. 엄마들 그거 보려고 돈 내고 내 자식 좋게 잘 먹겠냐고 좋은 데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 반 애들 안 맞은 애들이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쳐드린 점. 사과문 한 장만을 붙여놓은 채 학부모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런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어린이집 문이 열렸는데요. 예. 원장님. 자, 그런데 시청 직원이 예. 들어갔어요? 들어간 그들은 현장 조사를 나온 시청 직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예. 제작진은 해당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던 만 4세 반 아이들의 학부모를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엄마, 아빠보다 내가 더 힘세고 경찰 아저씨를 부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협박 같은 협박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입막음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자기가 말했다는 걸 들키며 굉장히 겁내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애들이 다 알고 있어서 지금 1년 동안 다 애들이 저희한테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지 못했던 비밀의 실체는 CCTV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걸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습니다. 아이고. 잠시 뒤 끔찍한 학대가 벌어지는데요. 전문가는 이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볼 때마다 충격이네요. 그 전에도 상당히 이제 고압적이고 더 이제 그 위협감을 주는 어떤 반응들은 지속해서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의 미동도 없이 굳어버린 아이들. 이제 겨우 4살인 아이들에게서 학습된 폭력의 공포가 느껴집니다. 자,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 봤는데요. 조사 끝나고 수사 중에 진행 중인 사건이죠. 1차 조사 끝났으니까 신병을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예. 불법 감금이 되기 때문에. 자, 불구속이던 보육교사는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문제의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믿을만한 곳이었다는 건데요. 여섯 개 평가 항목에서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요. 점수 보이시죠?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부모는 그저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얼굴을 너무 세게 맞아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너무 아파서 울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벌써 배트는 죽여버릴 거라고 죽을 줄 알으라고. 제도 자체가 개선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도대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보육 교사 자격증 하나로 채용한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돼. 잊을만 하면 악몽처럼 되풀이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 정부에서 안심보육 특별 대책까지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처벌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 10년간은 같은 시설에 종사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원장도 이런 내용을 알고서 묵인을 해서 아동학대로 같이 처벌을 받는다면 10년 동안은 같은 유형의 시설을 열 수가 없습니다. 법은 이러한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부모들을 만나봤는데요. 여기서 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주먹으로 머리를 이렇게 때렸어 라고 자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끌려가고 맞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반항을 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았다는데요. 도대체 기준이 뭔가요? 원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았고요. 그리고 선생은 단순 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 이게 단순 폭행이냐
저희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쓰고 있는 거죠. 정확하고 강력한 처벌이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해봤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6개월 정지를 결정을 하고 지난주에 통보를 했어요. 영업정지. 네, 근데 원장이 항소를 준비를 한대요.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이게 자기들이 잘못이 있어서 6개월 정지가 됐는데 이건 지금 단순 폭행으로 된 거잖아요. 사건이 발생했었던 해당 어린이집은 당시 원장이 아직 그대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장이에요. 자, 폭행을 한 교사를 해임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충분하게 지금 4개월 이상 너무 시달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구청사로 이만큼 가져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분은 또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 소송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사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영혼살인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학대의 그림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주변을 머물고 있습니다. 네.